네, 오늘은 51만 3천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 10%를 드디어 넘겼습니다.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92일 만입니다. 그런데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%대로 아직 저조해서 접종률 증가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다혜 기자입니다.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26일. 92일 만인 오늘 접종률은 인구 대비 10%를 넘겼습니다. 지난해 12월 첫 접종을 시작했던 미국이 58일 만인 지난 2월 10일 10%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더딘 속도입니다. 사전 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. 어제 기준 1차 접종 예약자의 98%가 접종을 했지만 고령층의 경우 애초에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한 사람이 64.5%로 정부가 목표하는 80%에 한참 못 미칩니다. 60세부터 64세는 58.4%로 가장 낮습니다. 예약 기간 중에 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. 예약률에는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는데 광주와 전남, 전북은 예약률이 70%가 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50%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. 대부분 다 같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한번 걸렸는데 접종을 하고 싶은데 이 걸린 것 때문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셔서 충분히 접종해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오늘도 정부가 직접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2만 8천 회분이 들어오는 등 백신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도입량에 맞춰 접종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접종 속도를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. 다음 달 7일에는 60세부터 64세 접종이 시작되고 50대부터 18세 이상 성인 접종은 7월 이후 들어올 백신의 종류와 양에 맞춰 계획이 세워집니다.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.